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요, 국내의 미친 치아보험 하나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요. 틀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절인데요. 틀니도 있는 사람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치료 받을 때는 영구치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 틀니한 사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틀니로 인해서 가입 못하였던 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 손해에서 치아 경부 마모증 K03이죠. 이 치아와 잇몸 중간 이 사이가 마모증, 우리가 치카치카할 때 상하로 해야 되는데 이제 좌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되다 보면 밑에 이 마모가 돼서 잇몸이 다 헐어서 밑에가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충치나 옆에 치아가 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레진 치료, 인내 온내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K03 치아 경부 마모증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이면 어디죠? 라이나 생명이냐 손해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와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품 내용 간단히 한번 저 보호망이 짚고 넘어갈 거예요. 가입 나이가 1세부터 70세 아니죠. 75세까지 5세 더 연장이 되었어요. 알리 의무는 심플해요. 1년 이내에 충치 치료, 5년 이내에 치주 질환, 직업, 단 치료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아는 보상을 못 받고 180일이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현재 지금 임플란트 계획 중이에요. 발치만 안 했고 그냥 180일 뻐겨야 돼요. 그러면은 크라운이든 잇몸 질환이든 어떤 치료를 받고 180일 버틴 다음에 임플란트 하셔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10년 갱신형이에요. 5년은 없어요.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고요. 면책기간은 질병은 90일, 상해는 가입 즉시 100%예요. 가입 즉시 상해는 100%인 건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이라는 거. 자, 감액기간 말씀드릴게요. 감액기간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70일. 네, 모든 보험회사는 보존치료는 1년, 365일이 지나야 100%인데요. 아, 촌스럽게 왜 그래. 이 라이나 손해보험은 270일, 9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270일 미만은 50%, 상해는 가입 즉시 S코드만 받으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라운은 50만원이에요. 연간 무제한. 인내의 온내의 30만원 드릴 거예요. 연간 무제한. 그리고 컴펌 및 레진은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장 코드가 S코드나 K02 충치나 치아 우시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거기다가 K03 국내의 모든 보험회사는 K03 치아 경부 마모증은 다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에서는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미쳤어요. 단순 수리, 복구, 재부착. 재부착은 뭐죠? 크라운이 빠졌다 다시 붙이는 거. 교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10년 전에 크라운 10개 했어요. 그런 분들 라이나 손해보험 무조건 가입하세요. 모두 다 연간 3개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한 건당 50만원씩 10개면 10개 다 치아보험 복구 교체, 크라운 교체했을 때 50만원 10개면 500만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연간 한도 제한 없습니다. 단 구강 검진이나 스케일링은 연간 1회만 되고요. 가입 즉시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개정이 됐어요. 보철 치료가 그전에 없었는데 6월 1일자로 에이스에서 라이나로 바뀌면서 라이나로 바뀌면서 보철 치료가 50만원 생겼다는 거. 자, 틀니는 타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나 틀니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틀니는 보철치료에 2배로 보장해준다. 임플란트의 2배. 보철치료가 50이면 틀니는 100만원 해준다. 타사는 1대1인데 이 라이나 손해보험은 정말 미쳤습니다. 틀니가 2배인 1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보철 치료가 타사가 임플란트가 100이면 브릿지는 50만 원, 50%밖에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브릿지 역시 보철 치료와 1대1로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 연령 70세까지였는데 75세. 역시 라이나 실버 치아 보험과 동일하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과 통계예요. 치과 치료 환자 수가 약 2,424명이에요. 국민의 47%, 특히 치아 우식증, 충치가 병원에 갈 확률이 1등이다, 1등. 그래서 10대 미만은 223만 명, 10대 214만 명 쭉 올라가죠. 가장 많은 게 역시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확률이 높다. 원래 70대도 높은데요. 70대는 거의 다 치아가 다 빠져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초치료 관련 특약은 두 개가 탑재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유보철치료죠.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90일이 아닌 180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감액기간이 2년 전에 50%, 2년 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유보철치료도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그리고 재식립. 재식립은 뭐죠? 임플란트를 하고 나중에 빠지고 다시 박을 때 보장을 두 번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재식립 임플란트 보장 기준. 이거 민원 많이 발생됩니다. 보장 개시는 임플란트 치료 종료 후에 1년 경과 후부터, 처음에 임플란트하고 보험금 받고 1년 이후부터 재진단 안보험처럼 재식립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장 횟수가 동일 치아당 1회. 당연하겠죠. 세 번째로는 지급 금액은 임플란트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임플란트가 50이면 재식립도 5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치료 종류별, 지급률, 보험금 지급이에요. 당사, 일단은 라이나 손해보험은 치아 보철, 임플란트가 50만원까지고요. 어깨 누적은 타사가 없다. 하지만 3건 이상, 동양생명이랑 예전 똑같죠. 3건 이상이면 제어가 되니까 3건 전에 미리 가입하셔라. 또 하나는 최근 치료 종료 후 3년 이내에 300만원 이하면 되는데 300만원 이상 치아로 보험금 받았다. 그러면 거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치료 종류별 지급률, 면책기간 이후에 틀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미만 시에도 100% 보장이 돼요. 틀니는. 그리고 2년 초과에도 200%. 그다음 임플란트는 50%, 나중에 100%, 2년 초과하고 재식립도 50%, 감액기간. 그리고 2년 초과에서 100%. 브릿지도 2년 전에 50%, 2년 이후에 100%.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틀니 같은 경우는 치료별 지급 보험금 면책기간 이후에는 2년 미만 시에는 50% 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치료 2년 초과에서 100%, 100만원. 1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 2년 미만 시 50만원 똑같이 이후엔 100만원. 임플란트는 2년 미만 시에는 25만원, 2년 초과에서 50만원. 왜냐? 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 임플란트나 재식립이나 브릿지나 25만원. 2년 뒤에는 100%인 5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가입 나이도 70세부터 75세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피, 더 든든한 치아보 1종과 비갱신형 2종. 그래서 1세부터 69세까지 보철치료는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치아보철 50만원 가입 시에 여기 보시면 50만원. 치아 충전치료 만원 넣어드리면 이 충전치료는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는 100만원. 2년 지나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50, 재식립도 50, 브릿지도 50, 그리고 치아 충전치료는 아말감, 레진, 인레이, 온레이, 충전 및 교체 각각 만원씩, 치아가 그 빠졌다, 크라운이 붙였다 이럴 때 각각 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임플란트 50만원, 어떻게 보면 적어서 솔직히 라이나 생명의 150보다 많이 적죠. 하지만 보험료 또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세 남성 25,000원, 여성 14,000원, 35세도 23,000원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야 되는데 더 내려가요. 젊은 사람들이 비싸고요. 40대, 50대, 50대, 60대 다 보험료가 2만원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